안녕하십니까. 이혁근TV입니다. 오늘은 유성구 어운동 홈플러스 주변에 코스모스 길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옛날에는 코스모스가 빨간과 분홍 색깔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새는 노란 게 이렇게 있어요. 노란 코스모스. 빨간, 분홍 색깔이. 빨강. 10월 달이 다 됐다는 얘기죠. 이제 가을을 재촉하는 코스모스가 아주 하천변에 이쁘게 피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분도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쌓이시겠지만, 야외로 또 이렇게 하천 주변으로 나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볼만하죠? 코스모스. 옛날에 코스모스 노래도 있잖아요.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이런 한들한들 피어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홈플러스 앞에 코스모스. 분홍 색깔이 네 크리스마스, 네 코스모스, 네 코스모스를 찍어봤습니다. 띔도 뛰는 분도 있고, 자전거 타는 분도 있고, 여기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여기는 저 위에 가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이쪽에는 아직 잔디를 깎지는 않았지만 이제 깎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거는 대전 신세계 백화점. 거기 가면 아주 요란스럽고 멋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일요일이라 신세계 이마트가, 대형마트가 다 문을 닫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자제를 하고 다음에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홈플러스 골프 연습장 같잖아요. 골프 연습장. 이렇게 주변 주변마다 아주 멋있습니다. 멋있는 유성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 위에 가면 또 물가를 볼수 있고, 낚시하는 분도 볼수 있고, 이렇게 종종 즐기며 또 마음을 힐링하면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코스모스가 하도 이쁘게 펴서 코스모스를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이혁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